의로운 재판장은 죄인은 죄인이라고 말해야 하고 죄가 없는 사람 보고 의롭다고 해야 하지. 죄인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뒤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만일 죄가 조금 남아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추해도 그분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그분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 나귀처럼 정말 작은 나귀처럼 서툴지만 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등에 업고 복음을 제가 주를 섬길 때 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